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 총리 정상회담 현장에는 고 노은님 작가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이 노 작가는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 작가 최초로 독일 국립대학 교수를 지낼 정도로 독일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의 작품은 살아온 삶만큼이나 순박하면서도 과감함이 돋보입니다. 이 한국에서 추모전이 열리고 있어서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토양을 연상시키는 바탕색과 무언가를 응시하는 검은색 동물. 마치 원시 동굴의 벽화를 보듯 단순하면서도 즉흥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프랑스 중학교 문화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제독화가 노은님의 작품입니다. 파독간호사 출신으로 한국 작가 최초로 국립 함부르크 예술대학 정교수까지 지낸 노 작가의 그림은 순박하면서도 과감한 자유로움이 특징입니다. 주로 새와 물고기 등 동물을 자주 그렸는데 형체를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 사람이 표현했던 그 물고기, 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저것은 이제 닮고 닮지 않음 사이에 그 그림의 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모전은 5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 여정을 조망합니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내면의 응축된 에너지를 표현한 초기 작품부터 점점 색과 선, 그리고 생명의 형태가 자유로워지는 후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생전에 쓴 에세이에서 밝혔듯 어느 날 내 앞을 가로막던 벽이 사라지고 내 뒤에 있었다라는 깨달음 뒤에 화폭 속 그의 표현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